파평군 3.1운동의 발상지인 북면역구에서 15일 오전 8시 김만종 문화원장, 단체장, 유족 등 10여 명이 집결해 그날의 운동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약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태극기, 손도장찍기, 만세 삼창으로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도보로 목동터미널까지 집결한 다음 차량으로 가평이병 3.15 항일운동 경례에 도착 추모를 하며 넋을 기렸습니다. 그 당시에 15, 16 이틀 동안에 2, 3천 명이 가평군청 앞에서 만세운동을 불려가지고선 참 전구로 확산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것이 바로 이 미역거리의 발상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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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고 또 며느리 되시는 거죠? 그 아주 그 작년에 우리가 못 배웠고 내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가평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3월 1일 운동이 일어나고 불과 보름 뒤에 3월 15일 날 가평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아주 첫 번째 큰 역할을 한 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가평 이 시내도 아니고 저기 그 미역골 아주 지금도 아주 한참 가야 돼.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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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해서 그래도 이렇게 선조들의 피와 땀을, 눈물, 생명을 바쳐서 찾아세운 나라인데 우리가 소중히 가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이런 날은 다른 날은 몰라도 이런 날은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와서 조용히 청소하고 그래도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마음에 참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역사 이런 사실의 역사 얘기를 교과서에도 없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 옛날에 한국분들이 이름을 뺏어가고 일본 이름으로 했던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기화를 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